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려 20만 원대에 달하는 몬트로스 프로 몬트레거 안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안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레일이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마저 카본 레일이고 사이즈가 138mm짜리예요. 138 노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자전거에는 거의 안 달려 나오고 최상급 모델에는 달려 나오지만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되면 거의 20만 원대에 22만 원, 23만 원 그 정도 하는 가격대에 판매되는 안장이에요.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비쌀까? 이게 이 정도의 안장을 사용하면 뭐가 편할까? 제가 오늘 이 안장을 해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 자, 준비물은 칼. 유니어 칼입니다. 아주 잘 들겠죠. 자, 어떻게 해체를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 볼 부분을 해체하겠습니다. 으아, 칼이 새 거라서 정말 잘 들어요. 다치지 않게 따라하지 마십시오. 일단 깍두기 모양으로 잘랐습니다. 어우, 짱짱한데요? 벗겨보고 싶은데 잘 벗겨졌다. 자, 벗기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양면 테이프인가요? 아니고 스펀지 재질 같은 게 있는데 네, 이렇게 느낌이 좋아요. 지금 찢을 때 진짜 잘 뜯겨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닐 텐데 일단은 잘 뜯깁니다. 제가 이 라인을 따서 한번 다 잘라보겠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잘라보고 다른 쪽은 다르게 잘라봐야지. 이제 약간의 가죽인 것 같은데 가죽까지는 아닌가? 냄새는 맡아보면 가죽 냄새가 나는데 저도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바테임 느낌도 나고 말랑말랑합니다.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뜯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뜯어버렸어요. 다 뜯겨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스펀지 굵기는 거의 이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 0.5cm? 1cm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 뜯었을 때 느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카본. 이것도 여기는 카본 아닌가? 카본인가? 오, 이렇게 다 뜯기네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느낌이 좋아요. 왠지 좋은 거라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카본이겠죠? 여러분, 아시는 분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카본 안장이니까 여기도 다 카본일 거라고. 카본이 맞을 겁니다. 여기 카본.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안장을 해체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 저도 사실 자전거를 판매하고 있지만 안장을 이렇게 다 분해해 본 적은 없고요. 분해할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새 거가 아니고요. 이렇게 부서진 안장이에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안장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 가지고 제가 한번 뜯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군요. 레일이랑 안장 여기까지 카본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겉 포장이 잘 떨어진다는 거. 놀랍습니다. 뒤쪽을 한번 까볼까요? 뒤쪽? 뒤쪽도 어떤 느낌인지. 부러뜨리고 싶은데.
분해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부러뜨리다가는 왠지 다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 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끝.